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유아특수교육 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맡은 권시연입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저희 2차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설명회에 앞서 선생님들이 지금 영상을 키셨을 때 아니면 영상 첫 썸네일을 보고, 저 사람은 누구지? 권시연이 누군데? 이런 설명회를 해?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들처럼 유아특수교육을 전공을 하고요. 임용시험을 준비를 해서 서울시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립병설유치원 특수교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저의 수험생활 경험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좀 반영해서 선생님한테 2차 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회 순서는 보시면 첫 번째로 2차 시험 일정 및 시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2차 시험의 대표적인 유형들인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그리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수업 실현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관련 팁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차 시험 일정 및 시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2차 시험 일정 및 시험 내용은 좀 기본적인 정보이고요.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은 하겠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조금 변동사항이 있고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회를 보시고,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그냥 감만 잡으시고 직접 공고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선생님들이 시험 치시는 곳을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일정을 보시면 제가 일단 서울시 교육청 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 2차 시험은 이틀로 진행이 되고요. 1월 4일 수요일, 1월 5일 목요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 날에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이 있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되고요. 둘째 날에는 수업 실현을 하게 됩니다. 이 밑에 영어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초등 교사 얘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될 건데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을 보시면 우리는 60분 동안 한 문항을 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한 문항이 엄청 큰한 문항이죠. 선생님들이 놀이 상황이나 활동 상황, 그리고 유의사항, 그리고 아동들의 특성을 지시문으로 받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활동을 구성하시고 그것들을 교육 목표부터 평가까지 작성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쉽게 말해서 놀이 계획안,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분에서 11분 이내로 면접 자체는 진행이 되고요. 구상형과 즉답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문항 수 같은 경우에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상형 즉답형이 가장 많은 유형이고요. 그 중에서도 추가 질의를 추가로 묻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지문을 미리 받아서 구상을 먼저 하고 평가실로 가서 답변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구상 시간은 거의 5분 정도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구상을 하시고 평가실로 가셔서 그 구상지를 보면서 답변을 하시게 되고요. 즉답형 같은 경우에는 평가실에서 문제를 바로 읽어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즉답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많이 해보셨죠? 우리 학부 때 그냥 수업에서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 교육
실습 나가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진행하는 수업들을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많이 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 우리가 수업 시간은 거의 15분이고요. 수업 시간 10분, 그리고 반성적 성찰 질문이라고 해서 면접처럼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게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실현을 할 때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상 시간을 15분 정도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구상을 하시고 평가실로 가셔서 10분 동안 도입 전개 마무리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수업 실현이 끝나고 나면 반성적 성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가지 다 보는 교육청이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보지 않는 교육청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예로 서울시 교육청과 충북 교육청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 교수학습 가정안 작성, 수업 실현을 모두 보고 있고요. 충북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수학습 가정안 작성은 뺀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충북에 만약에 시험을 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가정안 작성은 연습하지 않으시고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또 공고문을 보실 때 선생님들이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역들을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심층 면접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 간 인격 및 소양을 볼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술형이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충북 교육청은 그에 비해서 두 문항은 생활지도, 학급 운영, 상담으로 질문을 할 것이고 인성, 시민성, 자질 한 문항, 충북 교육정책 한 문항 이렇게 낼 것이다 라고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의 유형은 구상형이 두 개, 즉답형이 두 개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고문을 보실 때 선생님 시도교육청에 맞춰서 보시고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스터디를 하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 중에서 먼저 볼 것은 교수학습 가정안입니다. 교수학습 가정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활동계획안, 놀이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은 60분 동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선생님은 활동유형, 활동명, 그리고 교수 목표, 그리고 도입, 전개, 마무리 쓰시고 평가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지금 1월달 시험이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가정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 먼저 보시면 필기구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종류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검은색 필기구를 준비해 가라고 해오라고 해서 검은색 필기구를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검은색 필기구를 똑같은 걸 가지고 가지 않고 만약에 여러 개의 종류를 가져가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성을 하는데 처음에 펜을 작성할 때는 이런 굵기의 펜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러한 굵기의 펜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펜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펜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펜을 꺼내서 작성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 펜을 봤더니 이렇게 굵은 필기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채점자들은 이게 어떤 표식인가? 채점자에게
알려주는 표식인가? 부정행위 표식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부정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지만, 채점자들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달라지거나 다른 표식들이 있는 채점지는 아예 채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필기구를 준비하실 때 계속 동일한, 여러 가지 동일한 필기구를 여러 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한번 작성하실 때 똑같은 펜으로 계속 작성을 하시고, 뭐 선생님들이 편한 펜이 있으시면 그걸 연습 때부터 시험 때까지 쭉 가지고 가시는데 그걸 여러 개 준비하셔서 동일한 종류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실 때 연필, 사인펜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연필이나 사인펜은 아예 가져가시지 마시고, 우리가 연필로 답안지에 작성을 하면 그 부분만 채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그 문제지 답안지 자체가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져가실 때 연필 사인펜이 아닌 동일한 종류의 필기구를 여러 자루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수정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수정 테이프, 수정액, 스티커 사용하시면 이거 역시 부정행위, 채점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지 마셔야 되고요. 수정하실 때는 이렇게 두 줄을 그어서 그냥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도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우리가 교수 학습 과정안을 평가할 때 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작성했거나 수정액, 수정 테이프, 스티커를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그리고 응시자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 답안 전체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잘 읽어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선생님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채점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연습 때부터 꼼꼼하게 이 규칙들을 지킬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에 시험장에 갔을 때의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장에서는 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할 때 대부분 그냥 활동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 부분에는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교사활동, 유아활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야 되고요. 유아는 더더욱 수준별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가나다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서 작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표를 만들 때 선생님들이 원래 자 없이 그냥 그어도 잘 그을 수 있어요 하면 자가 없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 계속 자로 연습을 하셨다면 시험장에 가셔서 당황스러우시겠죠. 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처음에 연습하실 때도 자가 아닌 뭐 A4용지를 좀 접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신분증 등을 사용해서 줄 긋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A4용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수험증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답안지를 활용해서 줄을 그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을 그을 때, 그런데 신분증이 조금 두툼하고 빳빳해서 신분증으로 긋는 게 좀 더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을 사용해서 줄을 긋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작성 양식의 칸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써야 할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에 비해 칸이 많이 작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작고 가독성 있게 글 쓰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글씨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글씨가 좀 많이 날아간다 하시면 지금부터 1월까지 계속 글씨를 좀 또박또박 쓰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안지에 자료 및 유의점 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료 및 유의점 칸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활동한 자료들을 자료 및 유의점 칸에 모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놀이중심 교육 과정이어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간소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다양한 작성 양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양식의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에 나왔던 답안지 예시인데요. 보시면 이게 초등이랑 같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단원명, 차시, 학습 목표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원명과 차시가 아니라 활동명, 활동유형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학습 목표가 나올 거고 또 추가적으로 활동 자료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학습 목표까지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수준을 나누어서 수준별로 학습 목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단계를 쓰실 때는 도입, 전개, 마무리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교수학습 활동하고 그냥 통으로 표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반으로 나누셔서 교사 발문 아니면 교사 활동이라고 쓰시고 유아 활동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유아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준별로 학습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 나, 다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할 거니까 하고 줄을 한 번에 끝까지 쭉 그어버리시면 나중에 작성을 하시다가 가나다가 함께 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나만 가 아동과 나 아동이 함께 하는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줄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그으시지 마시고 활동들을 좀 작성하신 후에 마지막에 줄을 표시해서 좀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도입을 다 쓰신 다음에 줄을 긋는 등 이런 식으로 좀 줄 긋는 것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및 유의점이 나오면 여기에 우리가 자료도 써야 되고 유의점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자료랑 유의점을 구분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자는 자료이고 유는 유의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보았을 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채점자가 이게 자료인가 이게 유의점인가 하고 알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료와 유의점 표시를 만들고 나면 뭐 동그라미나 세모든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면 옆에 자료 유의점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셔서 채점자들이 보고 아, 이 표시는 자료구나, 이 표시는 유의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개, 마무리를 답안지에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칸을 남겨두시고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무슨 부분을 쓰셔야 되냐면 평가에 대해서 쓰셔야 됩니다. 평가에서는 내용도 쓰셔야 되고요. 평가 방법과 도구에 대해서도 쓰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작성을 하시다 보면 도입 전개 마무리를 작성하느라 조금 정신이 팔려서 아니면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평가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평가도 놓치지 않도록 연습 때부터 계속 평가 꼼꼼하게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작성을 하다 보면 아, 어느 정도 써야 평가 자리가 나겠구나 라는 것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 교사 발문, 유아 활동 나누고 가나다 이렇게 수준별로 나눠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제가 남해인과 최은희 선생님의 책에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좀 반영한 답안지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활동 지원 계획, 놀이 지원 계획이 있고 활동 놀이 유형 선정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이 중심 계획에서는 유아의 흥미 그리고 유아의 선호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놀이 지원 계획과 선정 이유를 쓰실 때는 유아 중심으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 중심의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전 답안지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쓰실 수 있지만 그래도 구성 요소는 모두 들어가시게 쓰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채점자들이 이것을 어쨌든 채점을 하려면 구성 요소들이 들어갔는가 이 활동이 적절한가를 볼 텐데 너무 구성 요소 없이 너무 간략하게 쓰신다면 아마 채점자들이 채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내용 부분에서는 그래도 도입, 전개, 마무리 그 안에 있는 작은 단계들도 다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도 빼먹지 마시고 평가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은 작성을 하실 때 도입, 전개, 마무리 순서대로 작성이 될 텐데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소단계들을 제가 적어 두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 보시면 도입은 채점자가 가장 먼저 읽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세부 요소랑 차별화된 요소들을 포함하셔야 되고요. 도입부터 각 유아들의 수준별 차이를 드러내시면 더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보시면 자, 주의 집중 단계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모여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 게 아니라 모인 친구들을 데리고 모인 유아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이 교사에게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작은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의 집중 단계에서는 다양한 특성의 유아들이 모두 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스킨십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각 수준별 차이에 따라서 좀 드러낼 수 있게 작성해 주시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래 부르기를 하면서 주의 집중 그러니까 모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가수준 유아는 노래를 부르며 모인다 라고 작성하실 수 있고요. 나수준이나 다수준 유아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나 또래의 손을 잡고 모인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수준별 차이가 조금은 드러나겠죠.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 때는 우리가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주의 집중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만능 틀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계속 뒤에서도 만능 틀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만능 틀은 고정된 만능 틀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떤 유형을 하나 정하고 어떤 활동을 정했어요. 주의 집중을 위해서 나는 노래 부르기라는 걸 할 거야. 그래서 사랑해라는 노래를 부를 거야 라고 만능들을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본 활동과 조금 연계해서 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지만 이 사랑의 가사를 조금 개사해서 본 활동과 연계해서 바꾼다거나 아니면 노래를 부르지만 뭐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친구와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이 가능한 만능 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 만능 틀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60분 동안 학습 과정안을 다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냥 모든 유형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 유형별로 아니면 활동별로 내가 조금 수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아예 기본 틀도 없으면 내가 처음부터 고민을 해야 되니까 만능 틀을 만들어 놓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능 틀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활동 상기 부분인데요. 전시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이기 직전에 한 활동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오후라면 오전에 했던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날 했던 활동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활동의 시간은 너무 예전만 아니면 괜찮고요.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우리 본 활동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전시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도 개별 유아의 특성이나 발달 수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유아 작품을 활용하거나 퀴즈를 내어서 전시활동을 상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자료들을 활용할 때는 꼭 자료 및 유의사항에도 기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시활동 상기를 한 후에는 동기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고요. 전시활동, 그러니까 저번 활동과 이제 할 본 활동을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 보고 전체 맞추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궁금상자나 손인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실 때도 자료를 사용하시면 꼭 자료 및 유의점에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동기유발 역시 만능 틀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잘 맞는 방법 선택하셔서 하시고 이것도 이제 활동 유형에 따라서 아니면 활동 내용에 따라서 조금 변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만능 틀을 만들 때 조금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TV 프로그램, 뭐 딩동댕 유치원 같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활동들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현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TV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유치원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 TV에서 나오는 캐릭터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놀이를 하는 것을 좀 자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선생님들이 채점자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 다른 선생님들의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생각하신 다른 특별한 방법들을 조금 만드셔서 만능 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소개를 할 건데요. 활동 소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건지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단계이고 한두 문장으로 간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때도 이렇게 저희가 여기가 교사 활동이고 유아가 있고 가나다 이렇게 수준을 작성하게 표를 만드신다면 교사 발문에는 오늘은 궁금상자에서 찾아본 빨간 은행이니까 궁금상자에서 찾아본
빨간 단풍잎과 노란 은행잎을 바깥놀이에 가서 찾아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교사의 발문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를 다 합쳐서 교사의 말을 경청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소개까지 지나가고 나면 강화 예고를 할 건데요. 강화 예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쵸.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 중재를 하는 것보다 문제 행동을 먼저 예방하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교수학습 가정안을 작성하실 때도 강화를 예고해서 좀 문제 행동을 먼저 예방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특정 행동을 제시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강화를 제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긍정문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을 돌아다니지 않으면 이라는 말보다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 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강화를 제공하실 때도 우리가 음식이나 간식과 같은 1차 강화제보다는 활동과 관련된 강화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활동에서 도서관 놀이를 했다면 사서 선생님 배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바르게 앉아 있는 게 목표였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뭐 으뜸왕을 뽑아서 배지를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강화를 제공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도입을 다 작성하시고 나면 이제 전개를 하실 건데요. 전개는 이제 본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동 유형을 정한 것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시기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먼저 알고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놀이나 활동 유형별 진행 단계에 대해서 외우고 있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본 활동으로 만약에 음악 감상을 할 거다라고 했으면 음악 감상의 기본적인 단계들이 있죠. 그 단계들이 순서대로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양한 유형들 그리고 놀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놀이의 진행 단계에 대해서도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보시면 전개는 실제 본 활동이 진행되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활동 목표를 성취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그 설정한 목표들이 전개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나 유아 발문을 하실 때 수준차랑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제시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들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요. 유의사항 역시 하나도 빼먹지 마시고 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셔서 작성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전개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마무리 단계로 바로 넘어가자면 마무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활동평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학습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면서 유아들의 목표 수준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한 가지 질문보다는 유아들에게 수준차를 둔 세 가지 발문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발문을 제공해서 목표 성취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의 발문을 쓰실 때는 뭐 목표와 관련된 발문도 좋고요. 아니면 활동 내용을 회상하는 발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예고했던 강화를 뒤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도입 단계에서 예고했던 강화를 제공하면서는 아이들의 행동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로 칭찬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강화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강화제를 받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칭찬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강화를 제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를 제공한 다음에는 학장 활동을 소개하는데요. 이 학장 활동을 소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사가 직접 학장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교사의 발문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아들에게 질문을 해서 유아들이 학장 활동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두 가지 활동 모두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두 가지 활동을 선택하는 것과 별개로 상관없이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학장 활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유아의 발문을 통해서 어떤 학장 활동을 할수 있는지 예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실 때, 교수학습 과정안 준비를 하실 때 항상 학장 활동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한두 가지 정도는 꼭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학장 활동 유형에는 가정 연계 활동을 넣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을 나중에 볼 테지만 가정 연계 활동을 포함하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가정활동 연계도 따로 생각하고 학장활동도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학장활동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정연계활동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을 보실 때도 가정연계활동이 나왔을 때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해 내시고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장 활동까지 소개가 다 끝나고 나면 전이 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활동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교사가 명확하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이를 하실 때 모든 유아를 한 번에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닥에 앉은 유아들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게요. 뭐 무슨 놀이하는 유아들 먼저 식당으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어서 보내게 되겠죠. 이럴 때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활동 중에 바르게 앉은 땡땡이, 땡땡이 먼저 출발할게요. 이런 식으로 강화 형식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강화로 제공하실 거면 강화 예고에서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강화를 제공할 때 우리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자꾸 빠지지 않게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너무 어려운 행동을 말을 해서 그 아이들이 항상 뒤에 제일 마지막에 가지 않도록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쉬운 목표 행동을 정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꼭 해야 되는 오늘 네, 주요 목표를 학업적인 측면 말고 다른 측면에서 뭐 태도나 뭐 사회성 측면에서의 부분을 정하셔서 그 친구가 먼저 갈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것을 또 유의사항이나 선생님들의 발문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의를 적으실 때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전의 활동을 하실 때 다음 활동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임의로 결정을 하시는데요. 혹시 문제에서 일일 교육 계획안이 제시되어 있다면 제시되어 있는 활동을 사용해서 그 다음 활동을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을 준비하실 때 공부하실 때 미리 숙지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들 제일 먼저
놀이 및 활동 유형별 진행 단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전개 때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단계들이죠. 그래서 놀이 및 활동 유형별 진행 단계에는 놀이 유형, 활동 유형이 있었습니다. 놀이에서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놀이 유형으로는 쌓기, 뭐 역할, 바깥놀이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활동 유형에서는 뭐 이야기 나누기, 미술 동화, 동시 뭐 체험학습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놀이 유형과 활동 유형의 진행 단계들을 각각 다 외우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 유형의 쌓기 놀이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단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쌓기 놀이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쌓기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 나누기 하게 될까요? 설계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크게 만들 건지 크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럿이서 다 같이 만들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활동 2로는 무엇을 하지요? 그렇죠. 쌓기 놀이를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하기를 진행을 하는데, 놀이에서는 놀이뿐만 아니라 정리까지 선생님께서 같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놀이하기 부분, 그러니까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교사는 놀이 지원자로서 어떤 지원들을 해줄 것인지 그것들도 같이 계속 적어주셔서 선생님들이 놀이 지원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를 보여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활동 유형으로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예시로 음악 감상의 단계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감상 첫 번째 활동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저 음악 감상 전에 음악과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 나눕니다. 그래서 음악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음악을 감상하게 되는데요. 음악 감상의 소단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음악을 감상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누어 보고, 그리고 음악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음악을 감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유아들이 수준에 따라서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확장된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활동 3으로 확장 활동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 확장 활동에는 빠르기나 샘여림을 변화시킨 음악을 들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악기로 연주한 음악을 들어보는 등 조금 변화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 유형들을 여러 가지 중에 저희는 딱두 개만 한번 같이 알아보았지만, 선생님들은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각 유형들의 진행 과정을 다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유형별 진행 단계뿐만 아니라 유아별 중재 방안에 대해서도 선생님 계속 생각하시고 어떻게 중재를 할지 외우고 계시면 좋은데요. 일단 제가 유아들 특성을 좀 생각나는 대로 적어왔어요. 그런데 이 유아들 말고도 다양한 특성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뭐 교육 실습을 가서 만난 유아들의 특성이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봉사 가셔서 보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선생님들이 본 다양한 유아들의 특성을 적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도 또 생각을 해보자면, 친구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유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친구 중엔 전이 활동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이동으로 갈 때마다 너무 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중재를 하면 좋을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도 하나를 한번 같이 해볼 텐데요. 다른 것보다 저는 요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와 같은 초기 발성만 가능한 유아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은 중재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중재 방법들이 있을까요? 왜 이 아이는 아랑 우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쵸. 우리가 아이의 발화 의도를 알아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아이가 갑자기 활동 중에 조용한데 아, 우라고 뭔가 아, 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것이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무엇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무엇에 동의해서 아니면 그것이 아니어서 할 수 있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가진 발성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얘기해주는 그런 발문들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아랑 우 같은 초기 발성만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표현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아이에게 다영이도 혹시 나와서 이 그림을 붙여보고 싶니? 그러면 아라고 대답을 해볼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대답, 그러니까 아라고 발성을 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활동 유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새 노래 배우기를 할 때 한 가지 소리로 노래 부르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들은 만약에 이 아이가 있다면 무슨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요? 그쵸. 아이가 낼 수 있는 아나 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좋겠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작성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유의점이나 교사 발문에 잘 녹여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랑 같이 하나 해보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유아들의 중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보았을 때 수업 조건 및 유의사항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업 조건 및 유의사항은 우리가 꼭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의사항 하나하나들이 다 채점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예시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업 조건 및 유의사항 예시에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시오, 반영하시오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교수활동 시에 특수교육 실무사 한 명을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시오, 아니면 협력교수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유의사항들을 포함하시오라고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특수교육 실무사 한 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하시오 라는 문항이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특수교육 실무사는 사실 서울에서 부르는 지칭이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 시도교육청,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을 치시는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어떻게 부르는지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특수교육 실무사, 그러니까 특수교육 지원 인력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이 실무사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이 활용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특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장특법에 있는 역할들을 바탕으로 실무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특법 지금 한번 보셔야겠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장특법을 보시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교수 실시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본활동이나 아니면 도입 마무리에서도 협력교수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팀티칭 스테이션 아니면 병행 교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외우신 협력 교수 유형들을 활동에 맞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요소들을 포함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적 교육 요소, 뭐 인성 교육 요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일단 하위 요소들을 활동 목표로 계획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수준, 나수준, 다수준 아이들이 이 창의적 교육 요소를 습득할 수 있게, 성취할 수 있게 목표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의점에다가 작성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유의점에 작성하실 때는 아니면 목표로 작성하실 때는 핵심어를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유의점에다가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 수업 유의사항에 창의적 교육 요소를 포함하시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유의점에다가 유아들이 쌓기 재료 크기를 정할 때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들의 학산적 사고를 돕는다 라고 썼어요. 여기서 저의 핵심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학산적 사고였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 채점자도 아, 창의적 교육 요소가 들어갔구나 하고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교육 요소를 쓰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런 핵심어들을 계획 안에 작성을 하셔서 채점자가 바로바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핵심어 꼭 작성하시고요. 그 밑에 네 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학장활동을 두 가지 이상 포함하시오 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연계활동을 포함하시오 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습하실 때 가정연계활동이 포함된 학장활동을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연계활동 같은 경우에는 꼭 학장활동으로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뭐 도입이나 그러니까 전시활동에서 가정연계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연계활동을 포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자료, 상호작용, 안전을 포함하여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이 유의사항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다 들어갔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하는 과정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질문하는 게 교사 간 협의 내용을 포함하시오 인데요. 협의 내용을 포함하시오를 내 활동 계획 안에, 그러니까 과정 안에 포함을 하려면 표시를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자료 및 유의점에 사전 협의한다 라는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장애 유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사전 협의한다, 교수적 수정 전략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다, 아니면 각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협의 내용을 포함하라고 한 것을 또 핵심어를 포함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사 간 협의 내용을 포함하시오라는 문장이 나오면 아, 유의점에 사전 협의한다를 넣어야겠다. 사전 협의 내용을 하나 작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교직적성 심층 면접인데요. 이 부분은 잠깐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